어제 말이 좀 줄어들었는데 오늘 어제보다 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하튼 어제보다는 좀더 많아졌다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서울 콜센터에서 90명이 감염자가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단 감염 방지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긴급하고 과감하게 사회복지시설 예방지 코트 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경북도는 일제 방역의 날을 맞아 민간군 합동 방역을 실시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콜센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콜센터가 조사해봐도 대구나 서울처럼 그런 광범위한 콜센터는 우리 없고 행정기관에 주로 있는 옛날로 말하면 교환 정도에 아직까지 있고 조사해가 뭐 작은 것까지 다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경상북도가 어려운 가운데서 도민 전체가 단합해서 바이러스와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이러스 전쟁에서 승리하고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경상북도 19 확진 환자는 전일 대비 17명이 증가되어 누적 1,07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어제는 12명인데 5명이나 더 많아졌습니다. 11시 기준으로는 5명이 더 추가되어서 1,077명입니다. 경산에서 17명 기준을 할때 경산에 11명, 봉화에 2명, 청도, 구미, 안동, 영주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고 시군에는 다른 시군은 확진 환자가 없습니다. 경산 11명 중 0명은 6명이 서린요양원에서 발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봉화 2명도 푸른요양원에서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또 어제 4명이 완치되어 현재까지 완치자는 60명입니다. 완치자들 보니까 55세 남성 대남병원에 계시던 분인데 13일 만에 완치가 되어서 부곡병으로 갔고요. 또 95년생 남성은 안동의료원에 갔는데 10일 만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또 60년생 여성 김천의료원에 있었는데 13일 만에 완치가 되었고 67년생 여성도 김천의료원에 있는데 여기도 13일 만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치자들은 건강하면은 한 2주 내에 완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3개 의료원에 19명을 입원시켰고 생활치료센터에 79명을 입소시켰습니다. 격리 상태로 대기 중인 39명도 신속하고 빨리 분류를 해서 병원으로 또 치료센터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군의 간 후보생 6명을 군사훈련기까지 단축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공보위 150명 이어서 군의관까지 또 왔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제가 이분들을 직접 만나서 격려도 하고 정말 사명감 갖고 일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든든했습니다. 그 군의관 6명은 의료원에 5명이 가고 우리 도에서 지정한 청송 소노벨 생활치료센터에 전문가 1명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콜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콜센터 감염 사례 조사 결과 현재까지 경상북도의 확진자 중에서 콜센터 근무자가 3명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의 근무지는 세 곳의 콜센터가 모두 대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었습니다. 도내 공공콜센터는 우리 도의 행복콜센터를 비롯해서 포항, 경주, 영주, 의성, 영양 의 민원 콜센터가 있고 근무 인원도 우리 도가 7명이고 그다음에 포항이 12명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한두 명씩 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콜센터는 한국 컨택 센터 산업협회와 시군을 통해 조사 중이며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터넷 이런 걸 다 조사하니까 콜센터가 한 90여 개 있는 걸로 보이는데 뭐 집에서 제가 근무하는 거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 구미의 콜센터가 한 12명 정도 근무하는 콜센터 정도가 큰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콜센터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시군에서 콜센터를 저는 조사를 하도록 요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콜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타나는 대로 오늘 일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요양시설 종사자 간병인 중 신천지 신도가 파악됐다고 발표한 것 관련해 우리 경상북도가 중대본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이 11명입니다. 11명 중에 현재 요양시설에 종사하고 있거나 간병인 중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무직이거나 과거에 근무했다가 사직한 분들이고 11명 중 8명은 신천지 신도이며 도가 관리 중인 6,549명 신도 명단에 이미 포함되어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중 3명은 양성 판정을 받아서 치료 중에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양성 판단을 받은 분은 경산에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은 경산에 그 요양보호원에서 보호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 날 양성 판단을 받아가지고 지금 경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가 있고요. 청도에 또 요양보호사로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계셨는데 2월 24일 날 양성 판정을 받아서 김천 오리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또 경산에 이분도 맨 신천지 신도인데 방금 말씀한 세 사람은 다 신천지 신도입니다. 대구의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날 양성 판정을 받아서 동산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 나머지 8명 중에는 구미에 사는 이분도 신도인데 이분은 5년 전에 어린이집에 근무해가 현재는 무직인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또 포항에 사는 신도 이분도 흥에 있는 병원에 오래전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다 이래야 하는데 현재는 무직이다. 근데 음성으로 나왔고요. 또 포항에 이분은 완전히 무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음성입니다. 또 구미에 사시는 분이 2월 중순까지 방문 재가 서비스 이런 일들을 했다 하는데 이분도 음성입니다. 또 포항에 한 분은 자기는 직업이 없다 이렇게 음성입니다. 이분도 또 교육생 중에 그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현재 무직이라 하는데 신천지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는 교육생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전남에 여수에 가 계시더라고요. 또 경산에 한 분이 계시는데 두 달 전까지 대구의 어느 회사에서 청소를 했다 이런 분인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있었다. 그렇게 이분이 요양보호사로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오늘 경산 보건소에서 검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 이분은 경주의 요양원에 보호사로 있는데 지금 그 경주 병원 요양원은 코토 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거기에서 근무해서 빠져서 지금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 지금 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그 요양보호시설을 전부 검체를 다 하고 격리 조치를 하는 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검사를 해보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1명 받은 중에 이미 3명이 양성 판단을 받아서 치료 중에 있고 5명은 완전히 음성 판정을 받아서 그 격리 조치가 되어 있고요. 요 3명이 한 분은 여수에 가 있고 또 한 분은 이미 보건소에서 이 두 사람을 이제 검체를 지금 오늘 한 분은 경산에서 한 분은 경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다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천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이제 전수조사 끝났고 나머지 분들 오늘 통보받은 이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경상북도에서 개발해가 이제 필터를 삽입해서 쓰는 이 마스크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마스크, 이 필터 넣어가지고 쓰는 이 마스크가 전국적으로 선풍이 일어나가지고 이 필터를 넣어가 쓰는 이 필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SB를 넣었는데 이 저들이 마스크를 지금 만들려고 보니까 원단은 좀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면 마스크 요 부품, 요 귀에 거는 부품, 요걸 만드는 데가 서울의 동대문 시장에 가면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어제 이미 가니까 살 수가 없답니다. 살 수가. 그러면 전국에서 이 면 마스크를 만들고 이런 필터를 쓰는 이런 현상이 완전 확산이 돼가지고 이 공장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한 분들인데 우리가 부탁을 드렸더니 이걸 만드는데 이걸 옆에 기거는 귀걸이 이거 완전 풍기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고무줄로 하는 방법을 귀걸이 하는 고무줄로 하는 걸 연구를 해가 우선 우리 도에 15만 개 만들어서 공직자들과 또 80세 이상 어르신들도 보고 발락하는 것을 그대로 하도록 조치를 하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또 포항시 같은 데도 우리한테 이것을 요청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제작하겠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면 마스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품목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갑자기 이 SB 가격도 우리 자체도 좀 더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회적이고 부품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래서 전국의 마스크 대란이 이걸로 인해서 사라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연구한 그 가치가 있느냐 이 생각을 하면서 저들도 오늘 중에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놈을 못 구해서 못 만들어가지고 내일 한 3천 개 우선 만들 수 있답니다. 3천 개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는 게 조금 안타깝다 생각 들면서 마스크 사는 일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특이 동향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의 푸른 요양원에 추가 확진자가 또 4명이 생겨서 총 56명이 발생했습니다. 음성으로 나있던 분들 계속 2차, 3차 조사를 하니까 이와 같이 양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어르신네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도 이 양성으로 나오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화에 3월 4일 날 첫 확진자가 생겼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지금도 확진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양 어른들 모실 요양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코트 격리에 대해서 오늘 3일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들어가 있는 분들,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밖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할수 있도록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재택근무를 하면은 해고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한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입소자 가운데, 종사자 가운데 지금 많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388명만 안 들어간다 이랬는데, 어제까지 1220명이 재택근무를 해서 11.9%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주장을 할때 20%까지는 재택근무를 하면은 서로 원활히 업무를 할수 있고, 또 안에서 근무하는 분도 한80% 들어가서 하면은 업무가 그렇게 가중되지 않는다. 또 안에 들어가서 업무가 조금 가중된 분들은 위로금 등으로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 뭐 충분한 보상은 안 되겠지만 우리 법이 허용하는 한 보상을 최대치로 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이제 불만들이 조금은 사라지고 오히려 사명감이 생긴다는 이 말씀을 해서 정말 좀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도 내 몸이 좀 아프다, 밖에 있는 가족을 돌봐야 된다, 그래서 눈치 본다고 안에 계시는 분들 아무런 자기들한테 불이익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저들이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종사자분들은 정말 밖에 나가서 근무해야 될까? 저는 20%까지 하니까 앞으로도 한8% 정도는, 만명 중에 8%면 한 800명 정도는 더, 80명, 만명 중에 8%는, 만명 중에 8%몇 명입니까? 800명. 이야. 지금 1220명이 지금 밖에 나와 계시는데, 800명까지는 더 나와도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저한테 여러 번 불만 사항을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민간군 합동으로 일제 방역이 났습니다. PC방, 노래방, 게임방, 또 코트 격리 시설 한또 시군 대려변 하면서 오늘은 콜센터 특별히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서는 분들은 새마을 회원 3,000명, 또 읍명 다중시설이나 자원봉사자 재난지킴이, 또 안에 업소에 계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하고 함께 하더라고. 동물방역부서 및 축협 공동방제단, 또 소독차량 171대 이런 거를 동원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에서도 제독차 14대와 군인 266명이 투입돼서 민간군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오늘 언론 광고를 뭐 전국지부터 다 냈습니다. 우리한테 도와주신 분들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힘내서 빨리 극복하겠다 이런 요지를 해서 언론 광고도 내고 했으니까 정말 단합해서, 저는 코어터 격리 중에 빨리 해제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때는 끝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간부회의시 경제활력 TF팀을 빨리 만들어서 이 끝나자마자 경제를 활력하는, 활성화시키는,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매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께서 기부금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8건의 기부금 1억 원과 마스크, 손소독제, 도시락 등 다양한 품목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에서도 방호복, 방호세트, 위생장갑, 의료용 비닐가운 등을 보내주셨습니다. 도의회 의장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벤처캐피탈에서 5천만 원, 한양컨트리클럽에서 3천만 원, 영남에너지서비스 2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네이처리퍼블릭, 삼성그룹, 경주시 토마토연합회 장목방,
전남 도청 등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도시락 등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에 대한 것은 투표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